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안승 영화 보면 안승 영화 봤나요? 거기 조인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가 안 맞군요. 안승 돈 주고 보는 영화 아니에요? 돈 아까워요? 넷플릭스 있어요, 넷플릭스에. 왜? 종기 의지하면서 한쪽 눈 가리고 누구인가? 누구인가? 이렇게 한 거야. 딱 보고 의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심과 우리 많이 봤잖아. 종교에 의지해 버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지. 기반이 없으면 그렇게 힘들어요.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. 이정재가 뭐라고 합니까?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관산장이. 관산장이. 야 진짜 잘 만들었을 거야. 왜 이 당시 가장 힘센 애가 한 명이에요. 관상범이 여기 목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는 애 있잖아. 관산장이 나오잖아. 관산장이 하면서 송강호가 목을 잘려 죽을 상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갑자사 때 이제 부관참치 당하면 목이 잘리잖아. 사도제자 이모가면 터지잖아요. 우리 사도 영화 봤나? 아 사도 영화 봐야 하는데 여러분. 그 사도 영화 보면 이거 나오잖아. 본 사람 웃어요. 명량 영화 봤어요. 명량 영화 보면 스님이 오잖아요. 이수진 장군한테. 그래서 스님이 딱 와가지고 장군 저희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아바냐 삼야관세음보살 하다가 어떻게 돼? 외군이 쳐들어왔다니까 스님이 딱 눈을 뜨더만 칼을 들고 뭐야 일본 애들 쓸어버리죠. 야! 쓸어버리잖아. 스님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죽여. 당대 가장 이뻤던 여배우였던 이미연이 딱 나와가지고 뭐냐 이 자객들이 막 사람 죽이고 하니까 잠깐! 내가 조선의 흉모다! 그러니까 일본 장인이 일본 아 장인이래 일본 낭인이 낭인입니다. 낭인이 일본 낭인이 야씨 하면서 아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하면서 어떻게 프로스펙 뭐예요? 과거 회상실 가죠. 그래서 고종과 즐거운 한때 그러면서 다시 현실로 오죠. 아 넘어지면서 조수미 노래 명성호 노래 조수미 부르죠.